1981년 창단 이후 우리 전통 예술의 발전에 큰 공헌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은 인천시립무용단이 올해 창단 3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을 갖습니다. 우리에게 잘 알려진 춘향전을 기반으로 한 작품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. 오는 4월 1일과 2일 열리는 공연 준비 현장을 배영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인천시립무용단이 곧 가질 공연인 민속화첩 춘향의 연습 현장입니다. 지난 1981년 창단돼 올해로 30년을 맞은 인천시립무용단은 오는 4월 1일과 2일 양일간 걸쳐 선보이는 이 작품을 위해 하루에도 몇 시간씩 연습에 매진하고 있습니다. 인천시립무용단은 창단 30주년 공연으로 열리는 민속화첩 춘향을 통해 한국인들 모두가 알고 있는 고대소설 춘향전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했습니다. 풍속화첩 춘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의 고전 춘향가 속에 인천시립무용단의 고유한 레파토리를 녹여본 작품입니다. 풍속화첩 춘향만 보더라도 지난 30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. 민속화첩 춘향은 지난해 초연을 통해 예술성과 대중성을 갖춘 작품으로 호평을 받았던 풍속화첩 춤 사랑가의 각색작입니다. 사랑과 시련, 해악과 풍자가 어우러진 원작에 따라 펼쳐지는 전통춤과 창작춤이 신례악 및 판소리와 어우러지는 퓨전 형식의 작품이기도 합니다. 예술회관 측은 공연 당일 무대 외에도 3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다면서 시민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관람을 당부했습니다. 민트TV 뉴스 배영수입니다.